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비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을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폭의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과의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과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규빗 너비는 한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6장의 말씀부터 이제 40장 끝장까지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봉헌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장의 끝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성막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큰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였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하나님은 꼭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기까지 쓰임 받았던 자들이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합심하여 성막을 세운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한몸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와 얼마나 그렇게 동일한 역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국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심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나오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한 몸으로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한몸된 교회로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도 당신의 문제로 생각해 주신 주님의 주님처럼 우리도 교회의 문제를 교역자만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 36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36장의 말씀 그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헌물하게 하시고, 그리고 헌물이 완성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의 덮개와 널판과 그리고 널판을 멸 띠와 휘장이 제작되어지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헌물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되었던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것이 35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3 6장의 말씀을 처음 열어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세 번역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35장에서 36장까지를 넘어왔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명령을 들춰내시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의 결단이 오늘까지 이어가야 한다. 어제 결단했다면, 그러므로 오늘도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어제 주님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순종의 결단을 36장에 이어지는 삶에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어제 결단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있었을 때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은 넘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 을 대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 성막이 준비 다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준비가 다 맞춰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의 결단이 일어난 그 시각부터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콜링 하실 때 준비가 되면 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성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러므로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사용하실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은혜가 분명하고 충만히 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멈출 줄 아는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재원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갖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무미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 그들이 진중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론하고성드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여러분 어떻게 백성이 예물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가 금송아지가 되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차고 넘치는 헌물 앞에서. 다시금 드리는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짜 소중한 순정이 있다면, 탐심을 가장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망을 드리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진짜 도움으로 삼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진짜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자신에게는 연약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을 생각해 보시고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자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능력 없는 자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너희 아이뎀을 주목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빌리포스 4장 11.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헌물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면 좋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면 좋합니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고백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지혜, 군사를 부릴 수 있었던 지휘 마저도 배설물도 진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빈 앞에서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좋하다고 고백하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흥의 때를 위하여 순종할 자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고백할 자 어디 있는가 찾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신뢰와 순종의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로 38절까지 성막의 외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이것이 그들의 뜻대로 또한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 그대로 지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재료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그들이 소유한 것 중에 자원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지요? 열 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험한 풍파를 다 지내오, 지내온 상태였을 것,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두려움과 홍해를 건너는 어려운 신세를 다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던 성막의 성막 덮개와 널판과... 띠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그것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하신 그대로 이렇게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를 오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그토록 볼품이 없었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겹겹이 쌓여지고 그들이 드렸던 헌물에 보잘것없음으로 세워졌던 성막 안에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 어찌 임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볼품이 없었던 물건으로 드렸던 청색, 홍색, 자색의 실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염소털로 그 위를 덮고,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고. 해달, 오늘날의 돌고래와 같은 것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잘 것 없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원하셨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에 있었던 성막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죽으로 덮였던 그곳이 먼지에 뒤덮여지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성막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덮인 곳에 임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큰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그 그 은혜로 입은 자로 모인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막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구나.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작정하신 은혜를 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네 겹에 가죽으로 켜켜이 쌓인 성막에 임재하신 것이 도대체 오늘날 문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켜켜의 죄 가운데 쌓여지고, 우리와 같이 먼지가 나는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만 진짜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이 성전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또 그토록 여호와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흠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가 주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 말씀의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성망을 짓고 세우면서 8절로 38절의 말씀까지 휘장과 휘장이 이어지고. 고리와 고리와가 이어지고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과 널판이 이어지므로 성막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한올한올 엮어 가면서 주님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어가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성막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면 교회가 늘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한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구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가는 것이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가치일까요?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올 한올, 실 하나하나를 엮어갔던 이스라엘처럼. 널판과 널판이 서로 이어졌던 것처럼, 고리와 고리가 하나로 엮여졌던 것처럼, 휘장과 휘장이 하나로 모여졌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와,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들을 주목해보면 결코 하나 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가져온 재물을 보았을 때 저걸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저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임지하실 것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불평이 이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함께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비밀이요 능력이됨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피로 얼룩진 옷을 제공하셨던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가죽 옷을 제공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헨리 나우웬이 쓴 공동체 탄생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내가 요즘에 그 책을 읽어 가면서 저에게 읽어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큰그 놀라운 신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드를 통해 분명히 알수 있듯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거기서 공동체가 탄생한다. 차이점에 기초한 삶은 우리를 서로 남이 되게 할 뿐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차이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남이 될 뿐이지만,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옷을 입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찌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모였던 것처럼 한몸된 교회를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일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을 예화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한 분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공동체에 대한 너무나도 소중한 일기를 쓰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일기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리트릿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교구를 진정 사랑하는 저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교구에 처음 들어왔던 그때가 생각나서, 나 혼자만 불행하고 힘든 줄 알았던 그때, 주님은 각각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지체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길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생생히 보고 배웠던 시간, 이 시간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가죽옷을 내어준 나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습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히시고 가리우심으로 나와 같은 자 안에 찾아오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가죽을 꽃꽃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죽으로 격하임을 아버지 하나님 쌓았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입히시고, 주의 보혈을 덮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셔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여, 우리가 한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자랑하게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3절의 말씀에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넓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주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두 번째로 기도했을 때 주여 성령 안에 한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힘써 세워 가는 데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리가 고리가 하나로 이어지고 피정과 시장이 하나로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널방과 널방이 하나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몸 되게 하신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몸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몸된 성령을 한몸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님 힘써 지키는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아집 아버지 계획을 다 접고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36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하나 되어 한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어졌던 것과 같이 교회가 한몸 되게 하시고 더욱 더한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한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로 하나님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러므로의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결단한 것이 내일도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고백한 고백이 내일도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한몸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